오늘의 메뉴는 마죽입니다. 마죽. 아,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메뉴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자주 해먹는 메뉴인데요. 식감도 좋고 환절기 건강에도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마죽은 저 처음 보는데 죽은 이제 좀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입맛 없을 때 먹기도 좋고 네. 만들기도 좀 간편하잖아요. 역시나 이것도 배워놓고 레시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메뉴 마죽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네. 재료도 간단해 보여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마인데요. 마를 고를 때는 껍질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두께가 굵직하고요.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죽이니까 당연히 지금 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쌀과 찹쌀을 2:1 비율로 섞어서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어떤 메뉴가 나올까요? 이번엔 잣이네요. 잣은 마와 만나면 고소한 맛을 더 높여줍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것은 아, 이건 물이네요. 차가운 물. 네. 물하고 또 고명으로 올릴 통깨가 필요합니다. 통깨까지. 네. 네. 그것도 이게 빠질 수 없는 참기름. 그렇죠. 고소함의 대명사죠. 네. 먼저 쌀과 찹쌀을 충분히 불려줍니다. 얼마나 불리면 될까요? 깨끗하게 씻어서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되고요. 네.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쌀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죽할 때 쌀, 찹쌀을 같이 섞는 이유가 있나요? 한 2:1 비율로 섞어주시면요. 찹쌀이 들어가서 더 찰지고 더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이 불린 쌀을 또 핸드블렌드 해놓네요? 미리 갈아서 끓이면 조리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블렌더로 살짝 이렇게 갈아줍니다. 네, 뭐 어머니들 뭐 이렇게 블렌더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냥 찬밥으로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찬밥으로 죽을 쓰려면 먼저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끓이다가 중간 불에서 밥알이 퍼지도록 끓이면 됩니다. 다지는 수준으로 너무 곱지 않을 정도만 갈아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져주면 이 식감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고요. 쌀을 냄비에 넣어서 물을 부었고 쌀이 잠길 정도로 양을 넣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네. 그래서 약중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끓이는 동안에 다른 재료 이제 손질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데요. 많은 사람마다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도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나요? 자, 잣도 들어갑니다. 마하고 잣은 미리 갈아놓고 끓이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요. 물은 한 컵 정도 넣어주셔서 예.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조금 1-2단으로 하다가 나중에 세게 갈아주시면 아주 곱게 갈아집니다. 생각보다 마가 예. 쉽게 잘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는 씹히지 않을 정도로 곱게 갈아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마는 아주 곱게. 네네. 지금 혹시 딱딱해서 뭐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갈리는 것 같고요. 냄비에 30분 동안 약중불로 끓인 죽인데요. 죽을 끓일 때 절대 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쌀이 둥둥둥 뜰 때까지 약중불로 끓이시면 넘치지 않고요. 깔끔한 죽이 됩니다. 네, 저렇게 지금 죽이 일단 완성이 거기에 이제 갈아 넣은 마를 넣어주네요. 마하고 잣을 갈아놓은 것을 처음부터 넣지 말고요. 네. 쌀이 퍼지면 그때부터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잘 저어주면 이제 죽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쁜 그릇에 담아서 참기름을 또 떨어뜨려주세요. 네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 살짝, 그다음에 고명으로 통깨를 올렸습니다. 네. 아유, 죽이, 그러니까 그냥 말로, 말 그대로 죽이기 때문에 뚝딱하고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